지난 에피소드까지 해서 우리가 오픈에시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픈에시 플랫폼은 스페이스 웹, 하늘 또는 진공터널 역할을 하는 스페이스 웹과 그리고 펑션들, 그냥 펑션이 아니라 오픈에시 펑션들입니다. 오픈에시 펑션, 일반적인 펑션들하고는 달라요. 여기 정리되어 있는, 어디 있나요? 여기 있군요. 이 펑션들, 수십만 개의 펑션들이 구성이 될 겁니다. 지금 현재 샘플로 그냥 1, 2천 개 정도로 우리가 구성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1, 2천 개지만 곧 이게 10만 개 이상으로 포함되어서 이것이 한국을 코딩하게 되는, 한국을 구동하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 텐데, 그리고 이제 머신러닝 모듈이 필요하죠. 펑션들 각각의 지능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펑션들이 소통하는 창, 대화, 그게 SF. 그래서 SF는 페이스북을 대신하는 페이스북, 펑션들의 페이스북입니다. 이렇게 해서 코딩 패러다임까지 구성을 해서 이렇게 하니까 이제 수백 수천만 대의 대시들, 대시라고 하면은 처음 우리가 생각했던 초고속 비행체, 4세대 비행기, 그죠? 뭐 4세대 비행기라고 할까요? 4세대 비행기 뿐만 아니라 자동차, 선박, 열차, 전동차, 엘리베이터 등 각종 교통수단들을 통칭해서 이제 대시라고 제가 표현한 거예요. 그럼 전 세계적으로는 수백만 대가 아니라 수억 대죠. 수억 대의 대시들이 동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수억 대들의 대시들이 각기 매 초마다, 매 분마다, 뭐 또 천분의 1초, 미리초마다 자신의 위치와 속도를 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정리를 합니다. 금방 끝날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대시가 자신의 매초라고 할게요. 매초, 각 초마다 자신의 GPS 정보, 속도 등의 데이터를 다른 대시들과 공유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공유 과정에, 데이터의 공유 과정에 있어서 데이터의 조작, 위조나 변조는 절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폴저리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혹은 데이터 클랍션이라고 얘기할까요? 클랍션이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 되죠. 노. 이걸 가능하게 해주는, 이걸 가능하게 해주는 시스템이 요거예요. 요 시스템이 구성된 것은 이걸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재밌는 현상이 발생을 한 거예요. 이걸 사이드 이펙트라고 보통 일하는데,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효과가 발생을 한 거예요. 프로그래밍에서 사이드 이펙트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원래 사이드 이펙트라고 하는 부수 효과, 경제학적으로는 부수 효과라고 얘기하나요? 혹은 주변 효과라고 하나요?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는데, 그게 뭔지를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오픈에시라고 하는 것은, 오픈에시는 이거는 이퀄 기존의 블록체인에서 블록체인의 핵심 심장이죠. 심장인 컨센서스를 마이너스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오픈데시는 뭐죠? 오픈데시는 마찬가지로 기존의 비행기에서 그 심장인 날개와 엔진을 마이너스에 한 거죠. 날개와 엔진을 마이너스에서 오픈데시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죠? 오픈데시를 동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픈데시라는 걸 만든 거예요. 만들어진 과정도 마찬가지 블록체인에서 그 핵심 심장을 마이너스해서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얘가 원래는 이 오픈데시를 구동하기 위해서 우리가 개발을 해온 건데,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한 거죠. 어떤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했느냐 하니까, 이 오픈데시라고 하는 시스템 플랫폼이죠. 이 플랫폼, 줄여서 OP라고 표현합니다. OP는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사이드 이펙트를 제공을 해요. 여기 OP잖아요. 그게 뭐냐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자기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것을 마이너스할 능력을 가진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감이 오시나요? 대략?
자기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것을 마이너스로 할 수가 있습니다. OP can minus everything. Which it can see. 즉 되게 추상적인 말인데 같이 뭐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마이너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much better, 훨씬 좋은 국회를 만들어요. 마이너스 everything이라고 얘기보다는 the key element라죠. The key. The key, 코어죠. Core of everything. Let's see. Which can see 대신에 to produce much better counterpart라고 해야 되나? Substitute라고 해야 되나? Substitute. 그래, 국회의 코어는 국회의원이죠. 국회의원을 마이너스해서 기존의 국회보다 훨씬 더 좋은 국회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게 사이드 이펙트입니다. 우리가 원래 이걸 의도한 바는 아니었어요.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예요.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원의 코어는 뭐예요? 판사죠. 판사를 마이너스해서 much better 마찬가지로 훨씬 더 좋은 much better 한 법원이 구성이 되는 거죠. 그게 OP가 할 수 있는 OP의 부수적인데 이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의사를 마이너스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훨씬 더 나은 병원을 구성할 수가 있고 대학이죠. 대학에서 교수를 마이너스 할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에서 훨씬 나은 대학이 구성될 수도 있어요. 그게 OP의 사이드 이펙트입니다. OP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OP를 적용해서 이걸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도구로서 OP가 역할할 수 있는 거죠. 심지어 그냥 시스템 어떤 금융 시스템에서 의사 판사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은행과 한국은행이죠. 중앙은행과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시중은행도 있고 보험사도 있고 증권사도 있고 증권거래소도 있고 등등이 있죠. 이게 다 금융 시스템이잖아요. 요걸 마이너스해요. 마이너스해서 훨씬 나은 금융체계, 금융시스템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OP의 사이드 이펙트입니다. 원래 OP 자체는 이걸 목적으로 한 게 아니었어요. 오픈 대시를 위해서 만든 겁니다. 비행기를 마이너스해서 비행기에서 날개와 엔진을 마이너스해서 만들어진 오픈 대시 이것이 동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구성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게 이런 것이 가능하게 된 도구가 구성된 거죠. 그래서 근데 우리 이걸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는 없어요. 우리나라는 이미 다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 국회의원도 있고 판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다 있으니까 굳이 OP를 한국에다 적용을 할 수는 없지만은 OP는 can't be applied to South Korea. But can be applied to North Korea는 가능하죠. 왜? North Korea에는 아직 은행이나 대학이나 우리가 말하는 형태의 그런 대학, 우리가 생각하는 형태의 병원, 우리가 생각하는 형태의 법원 이런 게 없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태의 국회도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OP가 이것을 만들어서 북한에는 그대로 적용을 할 수가 있죠. 일단 사람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굳이 한국 남쪽에서 북쪽으로 사람을 보내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상당히 재밌는 겁니다.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OP가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쭉 단계별로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강의를 녹화하고 있는 시점이 2018년 7월 중순이에요. 그죠? 2018년 7월 중순인데 2018년 말까지
말까지 실제로 한번 OP를 적용한 시스템을 구성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를 만들어 볼 거예요. 네 가지가 되나? 일단 한국은행과 같은 중앙은행, 시중은행, 그래서 보험사, 증권사 등등을 포함하는 금융 시스템을 구성을 할 거예요. 이 금융 시스템은 이제 오토노머스가 됩니다. 오토노머스니까 자율주행이 자동차처럼 스스로 운영되는 그러한 오토노머스 파이낸셜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할까요? 혹은 마니트리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성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이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고 글자가 너무 작은가요? 조금 키웠어요. 그리고 두 번째 네 번째까지. 두 번째는 자율교통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제주도를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제주도를 대상으로 이걸 구성을 할 거예요. 이건 너무 크네. 그래서 일단 제주도에 있는 어떤 비행체, 그죠? 그러니까 대시를 구성하는 겁니다. 대시에 포함되는 거는 초고속 비행 시스템이죠, 그죠? 그리고 땅속을 날아가는 초고속 비행 시스템인데 이건 테스트만 할 거예요. 실제로 그걸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초고속 비행체,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 그리고 등등 엘리베이터 등등을 대시 OP 기반으로 만들게 됩니다. 오토노머스 트래픽 인프라 를 구성합니다. 상당히 재밌는 주제예요. 재밌는 주제이고, 그런데 이것들을 실제 코딩하는 과정들을 앞으로 제가 다 진행을 해요. 그날 코딩해서 그날 코드를 그날 GitHub에 업로드를 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이것을 다 구성을 해 나갈 게 샘플로. 그리고 교육 시스템이죠. 교육 시스템인데 기존에 어떤 대학, 초중고 등 학원도 있고 등등이죠. 이런 것들을 오토노머스 에듀케이션 인프라, 오토노머스 에듀케이션 인프라를 구성을 합니다. 이거는 오토노머스라고 하는 건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죠? 무인 시스템임. 무인 시스템을 구성. 무인 자율 주행 시스템. 자동차도 자율 주행하고, 은행도 자율 주행하고. 보험사도 자율주행하고 대학과 초중고도 자율주행하는 시스템을 구성한 거죠. 네 번째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분야인데 지금 한국의 에너지는 뭐죠? 한국의 에너지는 한전에서 주로 처리를 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한전을 에너지에서 한전을 마이너스 해서 구성되는 것이 오토노머스 에너지 인프라. 이걸 구성을 해볼 거예요. 기존의 금융 인프라에서 한국은행과 보험사와 이러한 각종 금융 시스템을 마이너스를 해서 이걸 구성을 합니다. 오토노머스 마니트리 인프라,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교통 인프라에서 비행기와 자율주행 자동차와 선박 등을 마이너스를 하는 거예요. 이걸 마이너스해서 오토노머스 트래픽 인프라를 구성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기존의 교육 인프라죠. 교육 인프라에서 대학과 초중고등학교 등을 마이너스해서 오토노머스를 에듀케이션 인프라를 구성하고, 마너지 에너지 인프라입니다. 에너지 인프라에서 한전을 마이너스 해보겠다는 거죠. 한국에서 모든 에너지, 전기죠. 전력이죠. 전력 인프라에서 한전을 마이너스해서 오토노머스 에너지 인프라
그렇구나. 이게 각각이 뭘 의미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말로는 좀 감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막상 저와 같이 이제 코딩을 해보면은 코딩 과정을 쭉 따라오게 되면은 아하 다 끝마칠 때쯤 되면은 한 두세 달 해보면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 저런 걸 만들려고 하는구나 하는 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도 스스로 동작할 수 있는 그러한 인프라 스트럭처를 오픈에시 플랫폼이 구현하는데 그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실증하는 그러한 과정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들을 에피소드로 한 1000개 정도가 될 거예요. 정도의 에피소드로 동영상 업로드할 거고 그리고 코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GitHub에 코드를 올립니다. 매일 코드를 GitHub에 올립니다. GitHub에 올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코드를 보시고 소스 코드를 보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실 수가 있고 또 지금과 마찬가지로 매주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유튜브에 올립니다. 상황 업로드하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더 빼먹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뭘 빼먹었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지난 에피소드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가 이거 업로드하는 동영상 업로드하잖아요. 이걸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되고 GitHub에 올린 소스 코드도 이해하고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해야 될 게 있어요. 준비하는 게 뭐냐니까 세 가지입니다. 어디 있나요? 오픈커리큘럼. 첫째는 꾸준히 머신러닝 부분 있죠. 중급 2년차부터 시작하는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해서 조금 더 복잡한 단계까지 이렇게 쭉 진행되고 있어요. 이 머신러닝 부분을 열심히 공부하면서 일정한 수준 적어도 중급 4년차 정도의 머신러닝 과정은 다 여러분이 학습을 하셨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코딩입니다. 코딩 역시도 Node.js 그죠? CycleJS라고 하는 상당히 고급의 어떤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래밍 프레임워크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뭐예요? 기타, 해스켈이라고 하는 언어, 루나라고 하는 언어 이것도 저희가 계속 업로드를 해요. 이것도 보면서 공부를 하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코딩 과정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블록체인이죠. 블록체인도 초급 과정부터 해서 오픈에시 뭐예요? 여기 마지막 오픈에시 플랫폼에 관한 이 수업까지 여러분들이 쭉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예,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랑 더 같이 이 과정들을 쭉 진행하는 과정을 볼 수가 있고 2018년 말까지 제주도 정확히 말하면 제주도의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전체가 아니라 어떤 일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그 지역의 인프라를 다 무인 체계로 그래서 다 무인 체계로 한다는 것은 굳이 위에서 말하는 금융, 교통, 교육, 전력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아요. 주거, 그리고 시청, 도청, 읍면동사무소, 읍면동사무소, 그죠? 심지어 식당까지, 식당과 소매, 도매, 유통, 편의점까지, 그죠? 이 모든 것을 오토노머스 시스템, 자율 주행 시스템, 사람이 없이 운영되는 오토노머스리 오퍼레이팅 시스템으로 구현을 해 나갈 겁니다. 그 과정들을 쭉 지켜보실 수가 있어요.